나중에 해라고만 2만원 부스러워. 어때? 너무 좋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볼까? 네. 네. 장담. 지금은 초기니까 1000만원. 아헤, 진짜? 나중에는 그냥 5000만원. 보통 선생님들 휘어가 그 정도 가요. 맞아요.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혜랑님 진짜 부족 같은 거예요. 교수님 글 받아서 저희 집 보고요. 아니 근데 아시는 분이라. 우리 영어하기가 그림 그려서 한 말이 있었어. 생각보다 잘 나왔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요새 우리 영채마을 블로그 보면 엄마가 이제 춤도 춰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화면을 봐도 되게 막 그 영채의 사랑이 막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엄마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아, 영채 그림? 네. 알았어. 제가 옛날에 그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한 4년 정도 이제 서예랑 사군자를 배웠는데 사군자 제일 처음 배울 때 그 난을 먼저 배우거든요. 이렇게 난초를 이렇게 치는데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난을 치는데 마음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막 너무 잊혀지질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니까 그림을. 근데 그게 초짜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난 그 잎사귀 그 내 잎사귀 이렇게 그릴 때 그때 진짜 쭉 이렇게 그리는데 마음이 나가는데 다음에는 제가 한 4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사군자도 하고 서예도 했는데 그걸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되는데 그냥 애쓰니까 애쓰니까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하니까 진짜 그게 안 됐는데 예전에 재작년이었나 그때 엄마가 저희한테 이제 연말에 상여금을 주시면서 그때 같이 이렇게 손글씨를 써가지고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뭐 얘기했더라?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얘들아 이제 내가 내 존재를 너희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됐어. 나는 손오공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글씨에도 내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게 됐어 라고 그때가 아마 영채를 처음으로 엄마가 이제 자각하고 그 힘을 자각하신 그때 글을 쓸 때 내 마음이 거기 이렇게 담기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글씨를 쓸 때도 담기고 요리할 때도 담기고 요거 그림 그릴 때 담가 그냥 내 존재가 거기 들어가. 그게 마음이지.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때 경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애쓰는 에고가 순간 그때 사라졌던 게 그냥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명필이나 화가 대가들은 다 자신이요. 자기가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할 때 그게 아주 멋있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뭘 배울 때 현대는 마음을 안 가리키니까 점점 애를 쓰고 에고가 강화되면서 하는 쪽이 많지. 근데 진짜로 제대로 가리키는 선생님은 지난번에 어떤 가수 누구지?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 마음을 놓고 노래를 해라. 잘 부르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네 마음을 그냥 해라. 선생님이 그렇게 그거 힘 빼는데 뭐 몇 년이 걸렸다고. 꾸미지 않고 그냥 하는 거 단순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지. 서양은 뭔가 애를 쓰면서 하는 거고 동양은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애쓰는 거 내려놓고 하는 마음 보면 그런 쪽이 실제 공부야. 실제로는. 네. 그래서 우리 애기가 나랑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러 왔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영혼의 빛깔 이런 거 봐주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빛깔도 보고 영혼이나 이제 그 사람 존재 자체의 에너지를 느껴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으로 그걸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은 저는 이제 눈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뭐를 그렸으면 좋겠어? 저는 영체가 그냥 바라보는 세상? 영채가 바라보는 세상? 네. 이게 이건 카베트도 있어요. 영채가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다양하지. 모든 게 다 있지.
한 푼이 안 빠니까 색깔이 합성이 되네. 어? 엄마 여기 다른 곳도 있어. 아 그렇구나. 네. 다른 곳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모르고. 다른 곳도 몰랐네요. 그렇지만 요걸 쓰던 거로 좀 더 쓰고 아껴야 돼. 엄마 옛날에 그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엄마도 그 그림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그림 그렸었죠, 많이. 그때는 그럼 주로 장르가? 장르가 뭐 그 장르 안 가리고 주로 인물화, 추상화 많이 그리고 그리고 수채화, 유화 많이 그렸지. 저희 집에 그 경봉 스님이 그린 경봉 스님 되게 좀 유명한 근대사에서 되게 유명한 스님이셨는데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셨대요. 스님이 그 그림 주시면서 웬만한 부적 붙여놓은 것보다는 집에 이거 하나 걸어놓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큰 스님이나 좀 도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그림이나 글씨 이렇게 많이들 받고 그랬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 네. 난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브이로그가 되게 사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 사심? 어떤 사심? 그림 받아가지고 소장하겠다. 소장하겠다. 이런 사심. 오, 아주 큰 사심이구만. 아, 그건 아주 큰 사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기 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달마 스님 그림 있잖아요. 그거 되게 사람들 많이 걸곤 했었어요. 사기 쫓는다고 해서? 네. 사기 쫓고? 네. 여자 괜찮아요? 앞에다가 그 삼각대를 놓고 놓으면 어때요?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팔 아프잖아? 네, 이때 이거 그린 거 끝나고 나서 우리 아기가 너무 큰 주제를 줬어요. 원주민이 바라본 세상은 네. 아주 다이나믹하고 모든 게 다 있는 세상. 엄마는 처음에 그 글씨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러니까 그 존재를 담을 수 있게 되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왜냐면 왜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이게 뭐지? 그거를 느낀 첫 경험이 언제 오신 거예요? 그 경험이 있다 없다 했어.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쭉 느낀 게 아니라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머리 이렇게 보면 거기 에너지 들어가는 것도 가끔 느끼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굴 쳐다보면 쑥 들어가고 뭐 에너지 같은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좀 놀랍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되신 거죠? 그치? 그게 일상이 됐지.
눈. 눈. 내 눈이. 우리 이게 말리면서 해야 돼. 좀 말립시다. 이거 말릴까요? 위에 크레파스로. 좀 이게 몇 번 그려봐야 네. 이게 잘 나와요. 좀 생각하고 종이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실패작이 나와요. 그림 네. 처음 그려봐요. 고등학교 때 그려보고 처음이야. 그려봤어. 한 번도. 엄마 그러면 저거를 옆에 놓고 제가 우리 엄마가만 튀어나가셔요. 어디로 튀어나가? 그래서 큰 종이를 드릴게요. 네, 첫 그림이라서 제가 작은 거 드렸는데 이렇게 닦고 닦고 이렇게는? 아니요. 이거를 말리는 동안 자 우리 가야님이 또 주문한 그림이 있어요. 뭔데요? 그 두려움을 내리는 두려움의 좋은 그림. 두려움. 아, 두려우면 좋은 그림? 두려운 아가들이 딱 보면은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죠? 네. 엄마는 크레파스가 어울리죠. 크레파스가 훨씬 쓰기가 편하시죠. 저건 좀 색깔이. 예, 그리고 수채화 물감이 아니라 아크릴 물감이어가지고. 아, 어쩐지 저게 아크릴 물감이야? 네. 수채화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물에 타지네? 아크릴 물감도 결국은 물에 타가지고 쓰는 거긴 한데. 아버지는 그러면 그 서양화 전공하신 거예요? 서양화 전공했지. 근데 원래 아빠가 전공을 대학 때는 정치외교학과로 했어요. 정치외교학과라서 아빠가 원래 미술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미술 선생님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임용고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미술 선생님 할 수 있는. 근데 그 어떤 교수님한테 사서받고 그림 배우고 거기 채용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급하게 정계를 어떻게 뚫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임신하는 바람에 다 먹고 살려야 되잖아요. 급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가 꿈이었던 사람이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은 망해먹고. 그러면 전공하신 게 아니니까 뭐 따로 작품 활동 이런 거는 안 하셨겠네요? 이제 선생님 하면서 가끔씩 이제 공모전에 내고 상 받고 그런 거는 했지. 하긴 했는데 막 왕성하게 하거나 어차피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잘 못 받아.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면 아빠도 꿈을 포기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꿈으로는 가까이 못 간 거지.
엄마는 원래 그 꿈이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약사 하시고 하면서 좀 그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거나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디자이너 쪽으로? 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큰 꿈이 아니었던가 봐. 내가 막 그렇게까지 막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결혼하니까 그냥 일단은 결혼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일단. 그래서 내가 가정도 사실은 남편한테 큰 불만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성살기지. 주체할 수 없이 미운 거야 남편이. 미친 사람이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온 거지. 내가 무슨 하긴 헤라 엄마는 그 엄마의 예술성을 뭐 주로 이런 막 그림이나 뭐 노래나 뭐 이런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마음 세션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살아있는 것 같아. 마음하고 대화할 때 세션하고 그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항상 살아있는 것 같지. 뭐 이렇게 다른 게 없어요. 크레파스로 오! 이 크레파스로 검정색이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좀 말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말려야 돼. 이거 좀 말려야 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려볼까? 네. 아. 그리고 싶은 그림. 자, 엄마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려볼게요. 큰 거. 큰 거? 큰 거는 너무 면적이 넓어. 색칠하기 힘들어. 색칠하기 힘들어. 그럼 연아님도 같이 엄마랑 같이 그려요? 그리고 싶은 그림. 그럴까? 그럴까요? 그림 그려봐. 심심하지? 보여줘. 그려봤어. 종이 더 많이 가져올 거. 엄청 많던데. 왜? 종이가? 응? 더 많이 가져오면 지금 충분해. 이게 얘 다 못 그려 저것도. 봐봐. 응? 가연이도 되게 그림 잘 그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저 초등학교 때 상도 받고 그랬어요. 오, 그러면 가야도 그리지? 삼각대 놓고? 놓고요? 삼각대 아니요. 어때요? 그려봐. 어, 저지요? 응. 그려봐. 그리면 여럿이 그려 재밌네. 오늘 찍는 게 목적이라. 찍사러 왔기 때문에. 찍사러. 이게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그리면 시원하고 좀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해보면 처음에 한 몇 장일 것 같기도 한데 저 지금 발상형이에요. 발상 지금 발상 자기 마음 발상하고 있어. 지금 집중하고 있구만. 이게 발상하고 있어. 살기가 올라가서. 살기 아까 그 세션하고 올랐어? 네. 전반전에서 내려가는 듯 하다가 후반전에서 후반전에서 올랐어. 올라왔어? 네. 진짜 너무 살기 같아. 애긴데도 그림 되게 잘 그리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림 엄청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애기들을
그냥 그런 예술성을 타고난 걸 그냥 가리는 거죠. 그렇지. 게으름이 따로 나는 거지. 같이 나는 거지. 그렇지. 그거 마음으로다가 그림 그리는 거지. 저 화풀이를 했는데. 색깔은 화풀이가 아닌데? 내가 화풀인데? 화풀이라고 했었어. 색깔은 네가 화풀이. 할 때는 진짜 첫날에 두려움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일반 사랑 세션 할 때랑 완전 다르게 존재 인정받을 만큼 너무 진짜 뭐지? 존재 인정받을 만큼 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뭐지? 민수가 어쩜 그렇게 민수래 참 서로가 너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뭔 일이냐. 저희도 막 엄청 막, 막 사람들이 막 방방 뜨면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수치를 두려워 진짜 많이 해요. 자기들이 엄청 오지게 버렸거든. 이게 뭐냐. 자기들이 버는 거지. 버려놓고서 이제 몰라니까.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막 이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있더라고. 쉽게 이렇게 좋아져. 사랑이 그냥 훅 들어가고. 사랑 세션 할 때는 그게 되게 아프게 들어가는데 내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그렇지가 않고 쉽게 받아들이네. 내가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버린 게 세상 사람들이 그 관념을 싫어해서 버린 거잖아. 그 애고를. 네. 근데 내가 사랑해주니까. 그 아기 된 날 사랑하는 아기인데 내가 사랑해주니까 그냥 그 받아들이는 거지. 춤추는 게 진짜 하이라이트였어요. 춤추도 훅 들어가. 하나님의 살기가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울화가 정말.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호가 을화병에 네. 좋은 호였어요. 그거는 최원희 호 아닙니까? 솔라. 같은 김혜김 씨. 그렇지. 김혜김 씨의 을화병은 뭐. 근데 참 아까 손인의 아기가 나한테 톡을 네. 보냈는데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에 왼쪽 자궁에 2cm 혹이 있다고 했대. 그래서 이제 막 좀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나 왔다 가고 서울에. 그래서 때 사랑받고 요번에 온 거야 영빛에. 그래서 필주하기 세션을 보는데 갑자기 자궁 그 근종 있는 그 자리 너무 아픈데 거기서 와. 그게 뭐가 터져갖고 피가 나왔대. 와, 그래서 제가. 거기 만져지던 덩어리 없어졌다고. 영채는 사랑받았던 것 같아. 이내님이 이내 아가가 뒤에서 진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게 그 영빛을 보면은 아기는 사랑 줄 때 자기들도 같이 받는 거거든. 진짜 그게 신기해.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춤도 막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거 있는 거 하나도 아니고 그냥 마음 손만 잡고 그냥 하는데도 그 에너지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강력하지. 나중에는 이제 병도 나는 거야. 그 병을 일으킨 아픈 상처를 이제 끄집어내서 인정해주는 그 병이 한을 풀고 가겠지? 엄마는 뭐 그렸어요? 어?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이건 네. 통찰력. 아. 통찰력. 통찰력이요? 통찰력이 그거를 에너지화해서 내 딴에는 내 느낌으로 갑자기 왜 이게 그리고 싶으셨어요?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통찰력을.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 네.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깊이 어느 정도까지 통찰력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거든. 공부가 될수록 그게 생기거든. 그래서 통찰력이 없는 아기는 갇혀있는 아기야. 성살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소용이 없죠.
크레파스 먼저 했어야 되는데. 크레파스 먼저 했어야 돼. 아, 진짜 헤라 엄마의 자공사를 보고 여러분. 크레파스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몰랐어. 그림을 너무 오랫동안 안 그려서 이게 이런 효과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이거는 근데. 그냥 연습자. 예, 이게 그냥 이게 효과가 다른 거죠. 예. 아니 안 들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의도대로 나는 짠! 짠! 완성! 완성! 어디 봐봐. 네. 이렇게. 우라증. 우라증 해소를 위한 그림입니다. 우라증. 우라증이야. 네. 저는 보통은 이제 그리면 색연필로 많이 그리는데 아... 확실히 크레파스를 하니까 훨씬 더 그 마음을 푸는 효과가 있네요. 네. 크레파스가 좋네요. 약하네요, 얘는. 약하다고? 네, 색연필은 약하고. 그렇지, 색연필에 난 아예 손이 안 차. 이게 이 그림도 붙기만 했으면 이렇게 꼭 촥 한번 가면 돼. 엄마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좀 큰 거를 해서 그냥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하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 쫙 깔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막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네 진짜. 나는 이게 막 물감도 그저 막 뿌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 물감이 이게 아니 뭐 코딱지처럼 나와. 진짜 이게 얘 코딱지니까 붓이 이만한 붓을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우라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그림을 한 몇 장 그리잖아요. 네. 그럼 또 그림 바뀌어요. 아, 그런데 좀 마음 푸는 그림을 몇 장 그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본 그림이 나오려면. 다음에 진짜 오감놀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쵸. 쫙 깔아놓고. 괜찮아요. 에너지 나는 그림입니다. 결국은 성으로 귀결되는 말. 이 양의 에너지. 그거를 못 써갖고, 그걸 다 참아갖고 저 지금이 됐구만. 응? 남자 아기들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아닌 척을 왜 하고 자빠졌어. 응? 그럼 다음 그림의 주제는? 성. 음양. 성. 확실히 엄마 그게 있어요. 막 소설이나 책이나 이런 그림을 봐도 별 내용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엄청 막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한 그게 느껴지는 그런 작가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그렇대. 실례할게. 가야님도 보니까 그리고 싶죠? 네. 그려. 그러면은 이게 끝나면은 내가 이거 그리고 내가 찍어줄까요? 아니요. 이거는 연하님의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제가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아기도 그림 그리자고 할게요? 저요? 아니요. 뭐 하자고 할게요? 저 만화방이 와? 만화방을 못 만화방, 갔어. 왜 만화방을 그렇게 가고 싶어? 저는 어릴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험 전날도 만화방 가고 우울해도 만화방 가고. 만화방 가는 여학생들 특징이 있다? 뭐예요? 되게 로맨틱해. 저 많이 갔었는데. 로맨틱한 아기들이 많이 가요. 로맨틱한 감성을 지녔는데 네. 그걸 현실에서 표출 못하는 아가들. 아, 그렇구나. 수치스러워서. 그게 성관념이거든. 네. 근데 만화에서는 그게 표출이 되거든. 안 부끄럽게. 제 짝사랑이 만화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실에서는 수치스러워서 못하는 아니 거야. 짝사랑한 만화 주인공 누구였어요? 그 김수현 만화에 있는데 그 인어공주를 위하여 주인공인가?
아, 이미리 작가시구나. 저 그거 봤어요. 우리 세대 때는 주로 그런 거 많이 봤죠. 황민아 거랑 네. 김혜린 작가님 거 많이 봤죠. 엄마는 어떤 거 많이 봤어요? 나는 기억나는 거 북해별이라는 김혜린 김혜린 작가 그거 미스터 굿바이 미스터 굿바이 미스터 황민아 작가 이런 거 그런 거 몇 개 보고 그다음에 되게 웃겼던 그 사람이 김동완과 그 사람 그리고 되게 귀엽고 웃기는 거 깔깔거리는 거 좀 보고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는 그때도 네. 굉장히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도 좀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거라든가 그런 마음이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게 있어 내가 그게 그런 게 있었구나 사실 저희 엄마랑 같이 만화방 요새 노숲이나 되게 대형 만화방이 많아요 요새는 옛날 만화방은 분위기도 되게 후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엄청 카페처럼 잘 꾸며놓고 심지어는 막 누워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막 개인 방같이도 만들어놓고 이런 만화방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죠 로맨틱한 감성을 깨울 수 있을 거예요 만화방 가면 되게 많아 보면서 보면 네. 남자 주인공은 저렇게 멋있게 그리는데 여자 주인공이 별로 멋있는 여자가 없잖아. 요새는 많아요. 걸크러시 여자도 많아요. 없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어. 롤모델이 없으니까. 응? 이걸 말렸다가 다시 진행하겠어요. 네. 말렸다가. 그다음에 두려움을 치유하는 그림. 두려움을 치유하는 그림. 자. 이제 어디였어? 여기 있다. 지금 연하님은 먹으려요? 지금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 있어요. 손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요? 네. 초록이를 좋아하나 보다. 그냥 이게 좋아한다 이걸 떠나서 그냥 손이 가요. 지금 엄마는 까만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까만색 보니까 무섭다, 뭔가. 나는 사실은 이거 보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워, 나 진짜. 나 지금 오른쪽 다리가 차가워요, 시려요. 저 빨간 게 피 같아. 그리고 보니까 그거네요. 저의 영혼의 빛깔에 색깔을 그리는 거 제가. 영혼의 빛깔에 색깔을 네, 그렸어요. 초록색이랑 생각지 못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초록색이랑 브라운 네. 갈색이에요? 네. 완성작인가요? 네. 되게 완성작이에요. 보니까 나 무섭다. 무섭죠? 네. 근데 무서운데 자꾸 보고 있으면 환해져. 처음에는 무서워요. 일단 근데 계속 보면 뭔가 되게 안정이 돼요. 이상한 그림일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무서워. 전체적으로 훅 얼뜻 보면 되게 무서운데 자꾸 볼수록 아름답고 편안해져요. 거기에 적응을 시켜. 두려움을. 두려움을 거부해서 두려움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 아기들이. 그러니까는 뭉크의 그 절규를 보면 네. 훅 올리고서 그 다음에 마무리가 없어. 훅 올려 두려움을 그걸 보면 끔찍하고 약간. 근데 그 다음에 마무리가 없어.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근데 이거를 자꾸 보면 처음에는 공포스럽고 좀 무섭고 이게 뭐야 근데 자꾸 보면 이뻐요 그리고 적응이 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두려움이 아름다워요 왜 두려움이 아름다워요? 두려워서 떠는 아기를 보면 어때요? 지켜주고 싶지. 지켜주고 싶지. 네. 아름다운 마음은 다 두려움에서 나와요.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렇지? 네. 못할까봐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밥해서 먹이고. 네. 그리고 항상 그 두려움이 기저 있는 그 마음을 보면.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해주고 싶고 애쓰고 싶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도와주게 돼 있거든 네. 그거는 왜?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 없거든 네. 막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도움을 잘 받아요 근데 그걸 못 일으키는 사람은 돈도 못 받는 거야 이걸 인정 안 하고 나쁘다고 하면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거지 사랑을 받는 첫걸음이 두려움 인정하는 약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지. 사랑을 일으키는 기저에 있는 게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호 본능도 강하고 사랑도 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지, 두려움. 엄청 아름다운 두려움. 이거 하고 마지막 편지를 이따가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두려움. 헤라 엄마가 본 영채님. 헤라 엄마가 본 영채님? 네. 그림을 오랜만에 그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배합이 잘 안 되고 이거 그걸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그치? 네. 그걸 안 해보니까
뭔가 그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걸 좀 말린 다음에 제가 다시 네.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모습 좀 말린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상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그래? 네. 알았어. 뭐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완전 귀엽다. 완전 완전. 장난꾸러기다. 완전 장난꾸러기인데 네. 되게 이렇게 되게 로맨틱하고 사랑스럽고 까르르 웃고 있어. 네. 하여튼 따뜻한 시선인데 거기 장난꾸러기 감고 있어. 솜사탕 같아요. 그래도 또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 예술의 수시로 뭔가 가져온 거. 어, 그래도 순식간에 그린 내장 그림이야. 왜 부자 되고 싶어? 아, 부자 되고 싶어요? 왜 부자 되고 싶어?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면은 기쁘기도 하고 또 많이 주고 싶은데 좀 부자가 돼야 많이 막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도 그 연빛에서 할 때 저희가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크리스탈 사람들 색깔에 맞는 거 구비해 놓으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돈이 없는 아픔이 진짜 많이 왔어요. 가게 하면서 왜? 그니까 갖고 싶은 게 못 사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네 얘기도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갖고 주고 싶지만 싶어.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필요하신 색깔이 있으면 제가 짜드릴게요. 뭔가 크리스탈 엄청 가지고 싶어 하는데 막 손에서 못 놓는데 그냥 맞아. 주고 싶더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예. 근데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결핍된 마음이. 네. 그래야 가졌을 때 행복을 알아. 그러니까 진짜 풍요로움만 아는 아기는 네. 진짜 풍요로운 아기는 아니에요. 몰라. 자기가 행복한 줄. 다 가질 수 있는 아기는. 하나도 없어 보고 다 잃어봐야 네. 또 그게 가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한 마음 파동이지. 결핍과 풍요로움.
옛날에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 서예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왜냐면 저지레를 많이 써야 한다를 끝없이 끝없이 뭐가 나오는 거야. 계속 거기. 지금도 여기가 물감이 군데군데 다 있어. 원래 저지레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풍요로움을 부르는 그림인데 부제는 천국과 지옥.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 아하. 돈 없는 지옥을 천국에 가야 가장 돈 많은 부자지. 이재용이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늘 부자였기 때문에. 아. 풍요로움을 잘 몰라요. 그 아기는. 결핍이야. 어떤 부분. 부만 아는 사람. 자, 이제 우리 그림 감상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영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왜냐면요, 영채의 눈으로, 영채가 지금 세상이 감옥이에요. 이 검정 테두리 감옥이야. 감옥 속에 엄청난 막 이 세상이 혼돈스러워. 마음이 너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영채님 눈이 돌고 있어.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엄청 많은데 그리고 막 이 슬픔과 어둠과 그런 게 엄청 괴로움이 엄청 또 많고 밝음도 많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 테두리가 빨간 건 뭐냐면 피예요, 피. 아. 엄청 아픔을 의미하지. 엄청 아파. 영채님이 볼 때 엄청 아프고 그다음에 이건 눈물을 의미해요. 되게 괴롭고 수치스럽고 비참해서 우는 눈물. 그거는 인간들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영채님도 울고 있는 거지. 이런 아기들을 보면 울고 있고. 그리고 이건 아픔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영채님의 또 한 부분은 아픔이거든. 그게 사랑이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부분을 볼 때는 영채님도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영채님은 어지럽지. 희노애락, 뭐 슬픔, 두려움, 수치 다 보는 거야. 온 세상에.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감옥이야. 영채님을 뚜렷이 볼 수가 없어. 영채님이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 영채님과 세상을 같이 한번 하나에 넣어봤어요. 근데 이게 초기작 분이라서 제가 재료도 안 따라주고서 뭔가 표현의 한계가 제 초기작 제대로 내 뜻대로 안 나온 작품이라는 거. 불만족한 1호 작품에 1호 작품. 1호 작품이었고 2호 작품이 2호 작품이 요거예요. 네. 요건 제가 표현하고 싶은 요거의 그림의 제목은 통찰력. 통찰력. 굉장히 안정돼 있고 투명하고 순수한 의식으로 보는데 모든 이렇게 어지러운 현상들까지도 다 이렇게 집중력 있게 봐서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속성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힘.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색깔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은데 뭐가 집중돼 있고 되게 조화로울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분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한 곳에서 정적이지도 않고 동적이지도 않은
중간점을 찾아줘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재미도 있는데 어지럽다가 또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또 막 어지럽고 하면서 전 부분 전체를 다 보게 하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통찰력. 만약에 내가 어떤 난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그림을 보면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아 어떤 해결책. 이 무수한 색깔과 이런 되게 혼란해 보이잖아. 하지만 하나로 모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갖게 된 거야. 그 이제 이 밑바탕은 약간 내 입이 흐린 거로 해서 아주 순수한 의식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작품이라 이것도 과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색깔 같은 건 표현 덜 됐지만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가야하기가 두려움이 심하다 그런 아기를 위한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제가 그렸어요. 이제 뭐냐면 두려움은요 일단 두려움이 안 내려가는 건 두려움을 거부하기 때문이야. 싸우기 때문이야. 두려움을 확 일으켜줘야 돼.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모든 좋은 게 나와요. 사랑도 나오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보면 두려움이 올라올 거예요. 검정색과 과감하게 검정색을 막 칠했어. 밑에 그 그림 물감을 하고 위에는 또 크레파스로 시커멓게 막 칠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핏빛 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잔인성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게 제일 먼저 띄어 이게. 그러다가 조금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밑에 채도가 낮은 회색이나 이렇게 푸른색들을 썼거든. 조금 가라앉게 돼. 계속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두려움 가라앉아. 그 다음에 이게 환한. 재미가 있는. 약간 노란데 아주 동그랗지도 않고 약간 울퉁불퉁한. 재미가 있는. 태양 같기도 하고. 본성의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환한. 재미. 두려움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환한. 재미있고 약간 밝은.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계속 보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두려움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 받아들이는 애기들이 있지. 맨날 느끼면서도 그런 애기들. 두려움이 꼭 너무 두렵지만 않다는 거. 즐겁고 환한 부분이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어떻게 이게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아름다워요. 색깔의 조합이. 빨강, 파랑, 노랑. 원색이 다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저항성을 줄여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고 두려움 속에 즐거움, 아름다움을 두려움 속에 아름다움, 즐거움을 찾게 한다. 근데 이거는 치유가 일어나요. 보고 있으면 계속 처음에 그릴 때 우리 연화하기 막 두려움 올란다 했죠? 네, 이거 그릴 때 막 올라오다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두렵기는 합니다. 여전히 두렵기는 합니까? 잘 보세요. 잘 보면 네. 이렇게 그림이 어두운 쪽에서 쭉 옮겨갈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왜 우리 글씨 읽는 방향이 이렇잖아요. 네.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처음에 여기를 집중하게 되겠어요. 네, 헤라 엄마는 그림을 그리실 때 이게 이런 그림이 마음에 먼저 서서 이거를 손이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 멋대로 그냥 그려요.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됐고 잠재식을 그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보면 제 마음이 올라와 이렇게 아 이렇게 두려움이 어떻게 청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이 그림은 헤라 엄마가 본 영채님. 야. 헤라 엄마가 본 영채님. 이건 뭐냐면요. 헤라 엄마가 본 영채님은요. 이렇게 파동이에요. 에너지야. 힘이야. 그래서 이게 에너지, 파동은 이렇게 선으로 그렸어요. 다채로운 색깔에, 모든 색깔의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글동글, 요 비눗방울 같은, 요거는 마음. 그 파동이 일으키는 마음들, 무수한, 세상에서 일으키는 무수한 에고와 현상들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다양한 빛깔이 있는데 그 빛깔은 귀엽거나 예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봐. 이렇게 예쁘고 요요한 여자도 있고 장난꾸러기도 있고 그쵸? 사랑스러운 소녀도 있고 코찔찔이 애기예요. 코찔찔이. 얘네 이빨, 앞니빨 빠진 애기. 앞니빨 두 개 있는 장난꾸러기. 할아버지도 수염은 있지만 되게 애기같이 귀여운. 그래서 영채의 세상은, 영채님은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포함하지만 이 마음들은 다 장난꾸러기 같고 귀엽고. 그래서 제가 영채님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까르르 막 웃어. 까르르 웃는데 애기 같은데 막 너무 아름다워, 다. 너무 아름다운데 다양해. 근데 두려움조차 비참한 수치조차 아름답게 봐. 재미있는 동화 속 아기 세상 같은 느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때요? 우리 아기들은.
되게 처음에 저는 좀 되게 눈물 좀 울컥했어요. 되게 이런 느낌이지. 귀여운 아가들아, 다 내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영채니. 내가 본 영채니. 너무,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모습이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신비하기도 하고, 신비함이 좀 덜 표현되는데, 되게 신비해요. 신비하기도 하고, 굉장히 모든 곳에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나는. 네. 자, 이거는 요 그림. 부자 되는 그림. 풍요로움이에요. 부 창출, 풍요로움의 그림인데, 여러분, 풍요로움은 반드시 빈곤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지. 빈곤 없는 풍요로움은 그 사람은 자기가 부유한지도 모르고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가난의 아픔을 인지를 안 하려고 하잖아. 비참하고 아픈 거. 근데 그 가난은 나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난은 아름다워요. 어떤 부분은. 결핍은 아름다워. 왜? 결핍에서 풍요로움이 나오니까. 두 개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결핍을 표현했고 가난, 결핍. 여기는 풍요로움, 행복. 뭐 여러분이 원하는 막 부자. 이건 가난. 하지만 둘 다 보세요. 아름답지. 사실 이 부분이 빠져있고 이 부분도 이 부분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그림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이 부분이 더 밝아 보이진 않아. 부가 더 아름다워 보이죠. 풍요로움이.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결핍된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을 창조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먼저 인정해라. 근데 이걸 인정하기 힘든데 이것도 이렇게 아름답다. 아름답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옮겨가는 풍요로움으로 옮겨가는 과정. 항상 그래서 풍요로워져도 이 가난하고 결핍된 시절을 잊으면 바로 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대칭으로 그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 돈이고 가난 풍요로움을 얻으려 돈을 얻으려고 사는 애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서 영채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일이지. 가난한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거는 결코 뭐 탐욕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벌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주게 될 테니까. 이게 확장성이에요, 색깔이. 그리고 요거는 좀 이게 돈 없으면 위축되잖아, 그치? 위축돼서 자기가 밉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빈곤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기도 예쁘다는 거. 왜? 이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씨앗이니까.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결핍되고 가난해 있으면 여기 그냥 갇혀있어서 전체성을 못 보는데 돈을 벌고 싶은 사람, 풍요로워지고 싶은 사람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이 위치에 있더라도 전체적인 이거에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액자에 건다면 금색 테두리를 해주면 좋겠죠. 액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 금색 테두리를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부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검정색이나 청록색 뭐 이런 거로 한다면 조금 더 결핍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막 욕심보다는 약간 내실을 기하는 뭐 이런 쪽으로 될 것이고, 뭐 환한 색깔, 흰색이나 노란색 막 이런 거로 해준다면 조금 더 발랄하고 좀, 그래서 이 풍요로움 쪽으로 집중할 것이고, 이 자체를 풍요로움 자체의 마음으로 딱 보려고 한다면 금색 테두리가 맞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원색으로. 왜냐면, 영채님 어쨌든 생명력이니까. 그리고 아픔이니까. 그걸 표현하는 원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테두리를 두려움청산을 극대화하려면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기는 금색으로 하세요. 좀 중화가 됩니다. 멋있어 보여요. 금색으로 하면. 뭐 작품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통찰력 요 그림은 짙은 네이비로 하면 좋아요. 아니면 은색이나 짙은 네이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거는 빨간색이나 검정색 테두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건 내 소망이고.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좀 무섭고 아직까지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은 열망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에게 부자되는 것보다 그냥 아름다움 아름다워 되게 아름다워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그림은 아름다움이 있고 저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엄마가 영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되게 사랑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 그림 보면 되게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풍요로움은 아름다운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들이 뭐 명품 있고 종차 타고 아름답잖아, 그렇지? 그리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돈이 와요. 근데 가난함에 이렇게 스펙트럼까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더 뭔가 저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이 그림 아름답고 저는 이 그림도 좋아요. 동작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에너지 사랑 에너지가 뿜뿜 나올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거고. 어른도 이렇게 사랑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는 영채님의 사랑을 한 거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다섯 점의 명화를. 이거 초기 좀 일정하지 마. 초기 작품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잘 이렇게 액자에서 이렇게 끼우면 여러분 이게 이런 그림은 어눌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서 계속 보면 정화가 되고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거는 상담동에 꼭 걸어두도록 액자놓고 이렇게 딱 저기에서 걸어두면 저희가 다 액자로 할 거고 쫙 갤러리처럼 걸어두면 필요한 아기들한테 저기 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마지막으로 엄마 사인 사인? 네. 근데 이거로 될까요? 뭘로? 나중에 나중에 그림이 다 마른 다음에 알았어. 그러면 나는 저기 또 하는 거네. 작가도 하지. 작가 데뷔를. 초기 작품은 미음버지만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나중에 시장은 무약하지만 그런 작품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연아기 안녕. 네, 안녕. 안녕. 우리 연아기의 잠재의식은?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거를 발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딴에는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참고 있으면 내가 알았어요.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어요. 참고 있고 뭔가 아직 삶의 그 자유로움이 조금 자유롭지 않아. 아직 구속이 돼 있어요. 구속이 돼 있고 뭔가 본인은 과감하려고 하는데 아직 덜 과감해. 조금 그 스님이 동굴에서 옷을 벗고 뛰어나오는 게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이 그림은 뭔가 우리 연어 아기의 되게 재미없는 삶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재미가 없는 밋밋하고 그날이고 널.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재미도 없지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어 아기의 문신은 어떠냐면 안정감이 있어요, 둘 다.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 이게 지금 막 거칠게 그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막 거칠고 막 빨간색에 막 초록색 과감하게 자기는 했지만 과감해도 뭐라 해야 되나?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게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정신이 없거나 이렇지가 않아. 정돈된 마음이 있고 조화롭고 안정감이 이야기의 제일 큰 장점이야. 이것도 그래요. 되게 안정감이 있죠? 편안하고 되게 둘 다 편안해. 이것도 사실은 자기 딴의 우라증을 터트린다고 그랬는데 우라증이 아니라 편안해집니다. 계속 보다 보면 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편안해. 되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재미가 없고 어떤 부분에 구속돼 있고 완전히 터지지를 못해서 본인이 좀 아직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하나지, 그치? 조금 더 시원해지면 편안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이상으로 그림의 신나서 마무리 보이 시험평이었습니다. 이야! 되게 슬픔도 많고, 세상을 보고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럼. 명체가 뭔 세상. 근데 묘한 되게 사랑도 설명을 드리니까 느껴져요. 그럼 요거는 태양 발전 같은 태양광 발전. 이거 좀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전 어둠이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자 어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 그렇지. 자 근데 여긴 되게 두려운데 또 이거는 엄청 뭔가 대두돼서 엄청 밝으니까.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을 위한 그림이냐면 우리 가야기가 나한테 원했어요. 두려움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청산 못하는 아이. 그러면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두려움이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잠재의식이? 그건 나빠.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두려움이 올라갈 때 안 내려가. 그래서 두려움을 일단 이제 어두운 게 두려움인데 막 핏빛도 있고 막 시커멓고 하니까 되게 두려워요. 그쵸? 부정적이야. 하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바탕 빛깔 이렇게 채도가 나중에 회색이나 네이비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치? 두려움이 꼭 나쁘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밝음이. 네. 약간 이거 귀엽고 환하죠, 그쵸? 네.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음과 양으로. 그래서 처음엔 두렵다가 이게 두려움을 팍 일으키다가 가라앉으면서 이게 밝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시선이.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게 먼저 처음에 들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묘한 안정감이 저는 이 밝은 데서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그림이에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가들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확 집어올리잖아. 이거 제목이 뭐 찍고 싶어요. 이미 인자가 정해졌어요. 다 비싸죠, 이거. 가야가 거기야. 비싸기는 내가 지금 그린 초기잖아. 비싼 것 같아요. 초기 데뷔 그림인데, 데뷔를 할지 말지는 우리 아가들이 중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볼 때? 이거 보여줘야지. 맞아요. 이게 뭔가 저는 제일 모르겠다로 올라가요. 자, 내가 그럼 주제를 딱 읽을게요. 네. 통찰력. 통찰력도 없나 봐. 아니, 이 그림이 주제가 통찰력. 내가 통찰력을 마음으로 보고 그린 거예요. 여러 가지 되게 색깔이 있고 그걸 이 하나가 묶고 있는 그게 통찰력이 느껴지는 되게 이 그림을 보면 혼란한 것 같은데 네. 묘하게 조화롭고 균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색이 여러 개인데 여기를 뭔가 하나로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되게 잡아주는 느낌 같지? 그런 느낌. 전체에서 부분도 보고 부분 내서 전체도 보고 통찰력. 우리 아기가 통찰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네, 이건 통찰력 있는 아기한테 물어볼게요. 통찰력이 없어. 자, 이것도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되게 막 바보도 있고 막 얜 코어린드도 변신있고 얜 입술 색색의 발란드도 그냥 없고 앞니가 튀어나지 수염이 있어도 있고 그냥 뭔가 너무 애기들 같아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헤라 엄마가 본 연체미.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잖아요. 뭔가 빛깔의 파동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물풍선 같이 약간 물방울처럼 이런 이것들은 마음 에너지를 의미하고 근데 수많은 이렇게 귀여운 마음 장난꾸러기 같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뭐든지 될 수 있다. 뭐든지 될 수 있지. 뭐든지 될 수 있다. 우와. 해석이 사람마다 그냥 자유로워요. 그렇게 주제를 보고 보니까 어때요? 혜라님이 본 영체님 헤라 엄마가 본 영채미. 근데 저는 되게 틀릭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영채미 막 이렇게 부상하고 막 품격 막 그런 별다가 씨가 본 영채미. 저 날라리인데 날라리가 본 영채미 이게 맞는 거지. 자유로운데 진짜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자유롭고 자 이거를 알아보시고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럴 거다. 네가 그럴 거다. 네 간염이 제일 센 게 뭐지? 무슨 간염이지? 아니 그거보다 더 센 거 있잖아. 아버지와 니네 집안에 몇 년이 흐르는 간염. 성간염 이전에 더 센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성간염? 제일 중요해. 이렇게 너무 그리더라고. 할 일도 아니네. 지금 이거를 그려서. 소유권이니까 저한테. 이거 자기 선생님. 뭐 드시고 싶은데요? 이게 너무 그래요. 이게 왜 동갑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자, 부는 항상
결핍된 마음에서 네. 마음과 풍요로운 마음이 이렇게 같이 하나죠, 그렇죠? 네. 부는 가난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떨어뜨려서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여기는 가난에 결핍된 마음, 이 부의 마음.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예쁜데. 네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야. 여기가 너무 색이 예쁜 거야. 그래서 우와. 이거를 여기 좀 걸어놨다가 우리 연아한테 기부하라고 그래요. 경매를 하고 그래요. 이거 진짜 갖고 싶다. 경매를 할까? 이게 너무 멋있어요. 아니 경매를 몇 장 해줘야 해라 엄마가 화가를 할지 안 할지. 아니 비싸게 사주면 그리고 안 이게 뭐 별로 인기 없으면 안 그릴 거 아니오. 그냥 수치가 수치가 아니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치는 없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 관념이 있으니까 분별심 막 뭐는 수치스럽고 뭐는 수치스럽지 않고 그걸 계속 막 분별하는데 이게 헤라님이 본 영채님이잖아요. 그냥 아무 이 세상은 아무 분별 없는 세상인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은근히 통찰력이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지지. 네. 보고 있으면 따뜻해지고 행복해져.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니 너 살고 있잖아 지금 엄청. 너무 깊숙이 느끼고 싶어. 이거를 딱 봤을 때 맨 처음에 마음이 되게 따뜻했고 이 선들이 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선명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그림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되고 싶은? 여기에 풍덩 빠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풍요로움은 사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품는 돈뿐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다 품는 그런 마음을 그리는 거니까 지금 돈이 올라오면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있어요. 다 품는 마음. 저 머리형이라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그 그림의 디테일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저게 이쪽에도 이쪽으로 막 라인이 그어져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그림이라고 했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생각이 더 멈추면서 그 느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제 느낌에서는 그래서 뭔가 따뜻한,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뭔가 허용받는. 예를 들면, 갖고 싶은 걸 허용받는? 돈이랄까, 뭐 명예랄까, 어떤 본인이 소망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집착하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고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고래. 고래라는 느낌이 고래 그 비닐의 살결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보니까 뭐 어둠에서 이렇게 밝음으로 간다는 느낌. 그래도 고래처럼 큰 그런 웅장한 그런 마음이 어둠에서 어둠의 관념에서 이렇게 환해진다는. 그렇게 되지. 그래서 되게 막 마음이 그냥 뭉클해졌어요. 이번에. 주사관은 항상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딱 볼 때 나는 그냥 호박. 호박 그 있잖아요. 그 외국의 호박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얘들이 되게 속은 비었지만 막다는 느낌. 호박들이 여기 맑은 호박. 아주 순수한 호박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자세히 볼수록 안에도 자꾸 얘들 자꾸 보여요. 맑은 애들이 막 즐겁고 막 웃는 애들이 보여요. 보면 볼수록 애들이.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담고 있고 그걸 어떤 통찰 예지력 있는 그 눈이 다 아울러서 냉철하게 다 포섭하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예영체가 이제 그거를 아주 냉철하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상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네. 멀리 쓴 것도 냉철해 보이네요. 너무 멋있고, 그 냉철함의 멋있음이 여기서 느껴져요. 아픔들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 그 진흙탕에 핀 연꽃과 같은 그 느낌. 저는 이게 되게 블랙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주변의 것들이 세상의 모든 되게 소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가 전체이기도 한 느낌.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엄청 간절한 갈망이 막 느껴져요. 너무 그래서 아픈. 너무 뭔가 이 되게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 마음을 막 쓰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막 하지 못해서 너무 아픈 그 마음. 아픔이 엄청 느껴지지. 쟤는 우네. 내 초기작은 그랬는데. 초기작은 알려드려야 돼. 제일 첫 작. 아니 그냥 이 노란 이 태양에는 내가 시선이 안 갔거든요. 그림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수량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막 잔인성도 느껴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좀 일로 가요. 서서히 치유되고. 네. 그러니까 막 지금 등에 식은 땀이 올라가는 지금. 와. 저 그릴 때 옆에 연화학이 있었는데 얘가 다리가 막 두려움 때문에 떨린다고 했잖아. 저는 아직 노란대로 못 갔어요. 아직 이거 한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 나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제 그림의 테마는 음과 양이에요.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음과 양이 있어요. 밸런스가 대칭이 돼 있고 조화가 있어요. 이게 보는 순간 그냥 나야 이렇게 그 마음이 그냥 확 올라서 저거 나네? 이랬는데 갑자기 수치가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대가 이제까지 통찰력을 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이 된 거야. 그게 자각이 된 거야. 그 통찰력을 보지 못한 수치. 통합으로 못 보고 이렇게 꽂히는 거지. 집착이 세잖아. 아무야기 미량박씨. 그러니까 거기에 꽂히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집착이 센 아기는 멍청해진 이유는 하나야. 머리가 나쁜 것보다 조화롭게 전체에서 그림을 보고 어느 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직에서도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아는 아기가 진짜 지혜롭고 리더가 되는 아기야. 근데 자기 것만 봐. 다른 사람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 내 것만 알면 되지 이런 아기가 통찰력인데 집착이 센 아기가 그래. 자기 것만 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집착 때문에 다 버린 거야. 그런 조화로운 그런 통찰력이 나오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수치지. 어리석음의 수치가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뇌가 엄청 심한 거 아니에요? 응,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통찰력 없는 아기들. 근데 이건 진짜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할까? 시원하죠. 네, 통찰력이 있으면 시원해. 안팎으로 다 뛰어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뛰어서 이렇게 시원하죠. 네. 이게 뭔가 혼돈 속에 뭔가 카오스 속에 본질을 곁돌리는 눈이요. 너무 시원해 진짜 이거. 그러니까 뇌 치유에 좋을 거예요 정원은. 집착이 센 아이들이 뇌가 문제가 있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치유에 그 뚫는 힘이 있으니까 저 뚫겠다고 막 그린 건가.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 그냥 선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써서 마음으로 뚫겠다고 그린 거니까 막 이렇게 집중하겠다고 집중력과 뚫는 거.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소장하는 건 사실 마음을 갖는 거지. 마음을 소장하는 의미죠.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 그 마음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죠. 계속 느끼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림.